그래서 오늘은 호빵을 먹을 건데 사실 그냥 단파도빵 먹으면 의미가 없잖아. 저는 약간 호빵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그 에어프라이어에 구워 먹는 호빵이 인기였거든요. 에어프라이어 전용 호빵을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고, 저는 오늘 이거 튀길 거예요. 뒤에 튀김기에 기름을 올려놨는데 맨날 쪄먹고 전자레인지에 데워먹고, 사실 이런 거는 그냥 다른 유튜버분들이 많이 하니까 튀김기에 통째로 튀길 겁니다. 튀긴 호빵은 과연 가치가 있는가? 여러분, 이 호빵 밑에 포장지 왜 있는 줄 알아요? 귀찮게 뜯어서 먹으라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거 호빵이 반죽되는 동안에 소를 넣고 발효를 한 번 또 시키거든요. 그 과정 중에 그냥 스테인리스 판에다가 놓으면은 나중에 떠낼 때 이쁘게 안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이 밑에다가 종이를 먹인 다음에 종이채로 찌는 거예요. 자, 이렇게 떼고 호빵, 기본 호빵 두 개는 좀 튀겨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신제품이 몇 개 나왔어요. 이금기랑 콜라보를 한 건데, 굴소스 왕호빵, 굴소스로 맛을 낸 샤오롱바오, 이금기랑 콜라보한 거고요. 그 다음에 차슈 왕호빵, 이거는 차슈바오는 조세호 씨 별명 아니야? 차슈바오? 조세호 씨는 차슈하오인가? 그 다음에 쿠켓에서 나온 모짜 햄치즈 호빵, 이것도 다 튀기면 안 될까? 여긴 근데 이건 뜯지 말고 바로 돌리라고 돼 있으니까 요거는 40초씩 돌려오고 나머지를 튀기겠습니다. 이거를 튀겨. 이거 튀겨오도록 할게요. 170도에서 튀기고 있는데, 여러분 또 놀라운 사실 알려드릴까요? 호빵은 이미 다 익어져 있는 거 알죠? 그래서 따뜻하게만 되면 돼요. 날 것으로 먹어봤어요, 호빵? 프레쉬 생호빵? 생호빵으로 먹으면 맛이 없어요. 따뜻하게 해서 먹어야 됩니다. 지금 보니까 되게 덤킨처럼 됐거든요, 튀기다 보니까. 지금 가져가면 안에 그 단팥은 전혀 안 뜨거울 것 같아가지고 조금 더 튀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도를 좀 낮출 걸 그랬네. 이거 에어프라이어 한 160도 정도에서 튀기면 제일 적절할 것 같은데. 자, 중간 과정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거기선 안 보이니까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확실히 반죽 자체가 쪄야 되는 걸로 나온 거라가지고 기름을 많이 안 먹는다. 수분을 먹어야 되는 반죽이라서 되게 드라이한 상태라서 겉에 원래 수분이 많으면 뽀글뽀글뽀글 기름이 나오면서 잘 빨리 튀겨져야 되는데 이거는 그게 없네? 그냥 조용히 튀겨지네? 짜르르르 하는 소리가 하나도 안 나네. 자, 여러분 구분할 수 있죠? 이게 고구마고 이제 이게 일반입니다. 잘라보도록 합시다. 작년에 나왔던 호빵 중에서 제일 그나마 뭔가 획기적이라고 느꼈던 게 뭐냐면 허쉬 민초 있었잖아, 민초호빵. 민초호빵 있었어요. 근데 올해도 민초를 또 내면 뇌절입니다. 제가 봤을 때 올해 하셔야 될 거는 고수예요. 제가 맛있는 고수 호빵을 제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민초는 더 이상 안 돼. 이제 내가 고수의 시대라 그랬잖아요. 저희 레스토랑에서 괜히 이거 고수를 준내 파는 게 아니야. 고수 야채 호빵 아니야. 아니야, 여러분. 고수 야채 호빵은 너무 식상해. 고수로 단맛이 나는 고수 크림 호빵을 해야 돼. 고수 크림. 아니, 고수 야채 호빵 안 된다니까. 그거 너무 식상하고 고수 크림 호빵을 해야 돼. 그러니까 안에 그 고수 크림이 녹색, 약간 그 오이비누색 크림인데 고수향이 나면서 달콤한 크림치즈나 커스타드 같은 맛이 나는, 아니 맛있다니까 이 양반들하고. 이거 나오잖아요? 이거는 무조건 어그로야. 어그로 호빵이 필요해. 중요하다니까 여러분. 고수는 열받으면 색 안 변하고, 여러분 시금치도 열받으면 색 변하는데, 여러분 시금치 주스 파는 것 중에 뭐 갈색 시금치 주스 봤어요? 아니야, 이게 식품공학이 놀랍도록 발전했기 때문에 그런 건 없어. 자, 가운데가 안 익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따뜻해요 지금. 이건 뜨겁고 이건 따뜻하고. 차갑지 않아요, 여러분. 1분 정도 더 튀겼으면 완전히 막 너무 뜨겁다 이 정도 됐을 것 같아. 지금은 약간 먹으면 따뜻한 정도인 것 같다. 와, 엄청 말랑하다 이거. 그리고 맛은 그거네, 시장에서 파는 찹쌀 도넛이네. 겉표면이 겉바속촉이 딱 됐네 이거. 여러분 튀겨 먹어야 될 것 같아요. 호빵을 튀겨 먹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도전하시고, 에어프라이용으로 약간 좀 튀겨서 나온 호빵이 나오면 좋지 않을까요? 그 미리 살짝 튀겨 놓거나 아니면은 튀김 전용으로 해서 에어프라이에 하면은 겉바속촉으로 이 도넛 맛이 나오게 하는 거지. 그러면 약간 신개념 호빵이지 않을까요? 왜냐면은 호빵을 좀 먹는 법을 바꾸면은 재밌잖아요. 달고나도 사실 흑설탕이잖아. 설탕인데 이걸 녹여가지고 소다를 넣고 하면 다른 맛으로 변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호빵이 나왔어. 요거를 겉에다가 뭘 바라던가 아니면 그대로 에어프라이어에 돌려서 바삭하게 먹으면 뉴 호빵이다. 그러면 호빵이 아니라고? 아니야, 여러분, 호빵은 사실 대명사인 거 알죠? 원래는 찐빵이에요. 이거 음식의 종류는 찐빵이야. 얘가 호빵인 거야. 삼립 호빵인 거야. 삼립에서 만드는 찐빵의 이름이 호빵인 거야. 호빵이란 요리는 원래 없어. 이건 찐빵입니다.
포크레인 같은 거죠, 여러분. 포크레인 있잖아요. 포크레인이 원래 굴삭기거든? 포크레인은 그 굴삭기를 만드는 회사란 말이야. 그런 형태로 이름이 바뀐 거예요. 무튼 이거 튀겨 먹는 거 굉장히 괜찮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호빵을 사서 겉에다가 식용유만 살짝 발라가지고 에어프라이에 돌리면 맛있게 될 것 같아요. 나 호빵 좋아하는데 맨날 쪄먹는 게 좀 질린다 이러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드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 이 새로 나온 신제품 두 개 전자레인지에 좀 데워보도록 할게요. 이건 직원들 주겠습니다. 나머지는 옆에서 달라고 계속 눈빛을 보내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맨날 내가 뭐 리뷰하고 먹으면은 계속 달라 그래요. 옆에서 너만 입이냐 이런 거지 뭐. 무짜 힘치즈, 차슈바우, 샤오롱보. 아니, 호빵치고 생각보다 소고가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다. 보통 이렇게 안 들어있는데. 사면이 다 많이 들었다. 무짜 힘치즈 호빵. 치즈가 막 흘러내리는 그런 느낌은 아닌데, 애초에. 그러니까 소에 그냥 치즈가 같이 녹아 들어간 거야. 많아가지고 막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소스에서 치즈 맛이 난다. 굉장히 치즈 맛이 많이 나는 고기 만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기 대신에 소세지가 좀 들어있는 것 같고요. 이거 먹을 거야, 야채 호빵 먹을 거야 하면은 저는 일단 이거. 야채 호빵보다는 제 취향. 요게 샤오롱바오. 예, 이거는 이제 굴소스 익음기랑 같이 콜라보한 제품입니다. 굴소스 맛이 안 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굴소스가 들어간 음식에서 굴소스 맛이 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중국집에서 먹는 음식에 70% 이상이 굴소스가 들어간 거거든. 그리고 중국집에서 나오는 볶음 요리의 90%는 굴소스가 들어가 있어. 하지만 거기서 굴소스의 맛이 나네 이런 건 느끼지 못한단 말이야. 그걸 느끼면은 너무 많이 넣은 거야. 얘는 야채 호빵이랑 비교해서 뭐가 다르냐면은 안에 채소가 엄청 씹히는데 양배추 씹히는 맛이 그대로 난다. 솔직히 야채 호빵은 안에 있는 소가 다 약간 좀 물크러진 느낌이거든. 씹는 맛이 딱히 안 나요. 부추가 있긴 한데 얘는 그 안에 양배추가 꼬들꼬들하게 좀 씹히는 느낌이 있네. 그게 식감이 살아있어서 괜찮다. 뭔지 알죠? 약간 좀 쌈용으로 양배추 삶아가지고 닭갈비 안에 들어가 있는 양배추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씹히는 느낌이. 맛은 조금 진한 맛이 나는 야채 호빵 소예요. 근데 고기가 조금 더 많이 들어있는 것 같고 고기가 훨씬 더 약간 두툼한 느낌이 있거든요. 야채 호빵이랑 자꾸 비교해가지고 야채 호빵이 되게 떨어지고 있는데 야채 호빵 안에 들어있는 고기는 솔직히 고기가 씹힌다기보다는 그냥 이제 하나의 이제 덩어리 소가 씹히는 느낌인데 이거는 그 고기 알갱이가 조금씩은 씹혀서 좀 차이점을 둔 것 같다. 왜냐하면 야채 호빵이랑 맛이 똑같으면 솔직히 이걸 낼 필요가 없잖아. 누가 이걸 먹어? 그냥 야채 호빵을 먹죠, 그죠? 그런 차이점을 좀 주려고 한 것 같다. 얘는 차슈바오. 좀 전 거보다 훨씬 더 진한데요? 아니, 짜장은 아닌데 차슈 왕호빵. 굴소스로 맛을 낸. 안에 보면은 돼지고기가 들었습니다. 양파랑 돼지고기 만들었네요. 이건 맛이 엄청 진하다. 근데 여기는 연한색이고 여기는 진한색이잖아. 색깔이 다르거든? 이거는 간장 맛이 조금 더 많이 나요. 저는 먹은 것 중에서 저 굴소스 왕호빵이 제일 맛있었어요. 왜냐하면 차슈 왕호빵은 좀 간이 세요. 막 짜고 이런 건 아닌데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소스가 약간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맨날 먹는 불고기 맛은 아니고 뭔가 약간 좀 중식 향이 좀 많이 들어간 느낌인데 좀 전에 먹었던 이 굴소스 왕호빵은 양배추 씹는 느낌이 굉장히 좋아서 이거를 조금 더 추천하고 싶습니다. 근데 여기는 아쉽게도 양배추가 없어요. 여기도 양배추가 있었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약간 단면으로 봐도 얘가 좀 더 담백한 맛이에요. 고기 왕만두 먹는 느낌입니다. 좋은 제품이고 맛있는 제품이지만 이 거구로가 떨어집니다. 고수 호빵을 한번 하셔야 돼요. 제가 봤을 때 고수 호빵을 한번 하셔야 되고 완전 영하고 MG한 호빵 이런 걸로 가시면 안 되고 약간 좀 파격적인 고수 호빵을 하셔야 된다. 맛자라를 위한 고수 호빵 이런 느낌으로. 고수 호빵을 디저트 버전으로. 달콤한 고수. 왜냐하면은 고수는 지금 솔직히 많이 알려졌어. 방송에서도 많이 나오고 고수 들어간 음식 많이 있어. 근데 달콤한 고수 없어. 고수 크림 지금까지 없었어. 고수 크림 가야 된다. 저는 이 고수 크림이 센세이션을 일으킬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반대한다고? 반대하는 사람은 안 먹으면 돼. 민트 초코 호빵도 잘 팔렸단 말이죠. 고수 호빵이라고 안 팔릴 이유가 없어. 여러분 자꾸 고수 호빵 반대하면 오이 호빵 같은 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오이 호빵을 먹느니 고수 호빵을 먹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 SPC 삼립 관계자 여러분, 그 고수 호빵 혹시 출시하실 생각 있으면, 저희가 이 매장을 운영하면서 굉장히 많은 고수 요리들을 만들었거든요. 칵테일도 그렇고 뭐 슬러시도 했었고 뭐 아이스크림도 했었고 데이터가 많습니다. 이 그동안 모은 빅데이터를 해가지고 고수 호빵, 고수 호빵 좋지 않나요? 고수 호빵 한번 만들면 재밌을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은 그 굴소스 왕호빵과 그다음에 모짜 햄치즈 호빵, 그다음에 차슈 왕호빵 이렇게 세 가지 리뷰해봤고, 기존에 있던 호빵들은 약간 좀 튀기는 형태로 에어프라이어 방식으로 약간 먹는 법을 제시하거나 리뉴얼을 하면은 이것도 기존 제품에 큰 변화가 없으면서 다양한 인스타 사진들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좀 더 본격적으로 튀겨 먹는 거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리뷰를 해봤는데 개인적으로 원픽은 굴소스 왕호빵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이제 리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Don't fade.